연애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이런 남자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한 행동들이 있거든요. 딴나라 씨를 설레게 한 그 남자 누군지 궁금하시죠? 그게 지드래곤이었어요. 네. 그 이유가 있어요. 네네. 왜냐면 물론 저는 천천히 이제, 천천히 네. 말씀해 주세요. 아이고 큰일났네 이거. 아 당황하니까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. 네, 얼마 전에 스키장을 갔는데 네네. 굉장히 시크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서로 말도 잘 안 해요. 근데 무겁게 스노보드 타다가 보드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오는데 누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휙 가지고 들어주더라고요. 다라 씨가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같이 네. 보드를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.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사람 두 명인 것 같은 거예요. 더 크고. 네,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들어줬는데 네. 감사합니다. BIGBANG 쪽 회사에 있는 건데 지용 씨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?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용이가 네. 시크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누나, 태환이가 누나 좋대 그러는 네. 거예요. 그러면서 지나가길래 저는 네. 생각했죠. 태환 그 지용이 형한테 연락 받았는데 스키장 가셨다고 네.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. 네. 그래서 부럽다고 하셨는데 네. 또 엑스파일을 공개할 게 하나 있다고 요 아까 지드래곤 그런 얘기할 때 맞습니다. 있어 있어 자뻑 있어. 오! 있어. 있어 있어 자뻑 있어. 있어. 제가 예전에 예. 인터뷰에서 GGN 탑 중에 이상형을 뽑으라는 그런 인터뷰에서 지드래곤 분이 스노보드를 들어줘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고 이상형을 뽑았는데 예. 그 뒤로 볼 때마다 저를 놀리곤 하더라고요. 왜? 왜 직접 얘기하지 왜 방송에서 얘기했냐는 식으로. 네. 버릇이에요. 안녕하세요. 다라 누나 이상형이에요. 찬이 형의 마음을 가지고